해리가 태연과의 첫 만남에 대해 떠올렸다. 29일 해리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헬스 클럽 EP8에는 태연이 게스트로 출연했다. 두 사람이 서로 친해지게 된 계기에 대해 궁금해하는 팬의 질문에 해리는 언니와 겹치인이 있어서 우연하게 처음 보게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. 이어 소녀시대는 너무 선배님이라 무서웠다며 태연의 첫인상에 대해 털어놨다. 태연이 내가 왜 무섭냐며 의아해하자 해리는 선배님이니까 혹시 모르지 않나.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했다고 말했다. 하지만 해리의 걱정과는 다르게 태연은 살갑게 대해줬다고. 해리는 보자마자 나를 엄청 좋아해 주셔서 감동이었다. 소녀시대 태연이 날 알아? 이런 생각에 정말 감동이었다고 했다. 이어 그래서 처음 언니 보자마자 고민 상담하고 울고 그랬다며 멋쩍게 웃었다. 해리는 만약에 지금의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싶다며 5에서 6년 전에 나는 내가 생각해도 좀 이상했다고 말했다. 이에 태연은 뭐 대학이 쉽지는 않았다며 농담했다. 그러면서 근데 그게 밉지 않았다며 그게 부담스러웠고 거부감이 느껴졌으면 내가 벽을 쳤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덧붙였다.